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2012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2년 3월, 전북 부안 119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와요. 신고 내용은 부안에 있는 한 모텔 501호로 출동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당시에 출동해 달라는 그 신고 전화를 뉴스에서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모텔 객실에서요. 두 아이가 발견이 됐어요. 여자아이 두 명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보호자도 없었고요. 어린 두 아이들만 모텔 객실에 사망한 채 발견된 거죠. 거기에 그 아이들이 왜 있는 것이며, 현장에는 그 아이들 말고 왜 아무도 없었던 걸까요?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이 되고요. 이틀이 지납니다. 이틀 뒤에 오전 0시 30분경.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한 회센터 화장실에서 범인이 검거돼요. 범인은 40대 여성 최 씨였습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그녀를 검거했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검거된 40대 여성은요, 모텔 객실에서 발견된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시신이 발견된 객실에서 한 장의 메모가 발견되었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사진은 당시에 발견된 아이의 시신이고요. 그 밑에는 그 모텔 객실에서 발견된 엄마의 메모입니다. 보시면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는 게 힘들어 두 딸과 함께 죽으려 했다. 아이들을 죽인 뒤에 자신도 투신 자살을 하려 했지만 무서웠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여성 최 씨는요, 목을 메어서 죽으려고도 해보고, 또는 뭐, 그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죽으려고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대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는 자신은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을 살해하고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도 최 씨는 빚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두 딸과 죽으려 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최 씨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생활고를 비관한 엄마가 두 딸을 살해한 그런 사건으로 무게를 싣고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듯 했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가 더 진행이 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돼요. 이 사건은요, 단순한 생활고를 비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인물과 함께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최 씨가요, 큰 빚을 져요. 이 여성, 아이들을 살해한 여성 최 씨가 큰 빚을 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이유가 어떤 새로운 인물 때문이었어요. 그 새로운 인물은 여성 강 씨였습니다. 그강 씨가 등장한 이후에 이최 씨가 빚을 지게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거죠. 어떤 일이었을까요? 왜강씨 때문에 최 씨가 빚을 졌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이강 씨가 최 씨를 2년 동안 조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 금품과 거액을 편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조종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걸까요? 그건요, 여러분들 좀 들으시면 황당할 거예요. 그것은 이강 씨가 허구 속에서 만들어낸 종교, 일명 기계교. 기계교를 이용해서 이 아이들의 엄마인 최 씨를 감쪽같이 속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기계교. 여러분들 기계요. 말 그대로 이런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계. 자, 이강 씨는요. 기계교라는 종교를 언급을 해요. 계속. 기계교라는 종교를 막 언급을 하면서 최 씨를 계속 속여요. 속이면서 믿기 힘든 황당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최 씨가 자신의 딸을 학대하게 만드는 것으로도 모자라 거액을 편취했던 거죠.
결국 최 씨는 거액의 빚으로 인해서 생활고까지 이르러서 자신의 예쁜 두 딸을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구 속의 종교를 믿게 되면서 두 번 다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이 기계교라는 것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게임 속에 있는 건데, 실제로 이런 뭐 사이비 종교든 뭐든 이런 종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강 씨가 만들어낸 허구의 종교고 최 씨는 거기에 빠져든 거죠. 자, 그러면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난 이 강 씨가 누구냐는 말이죠.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 씨와 최 씨는 서로 어떤 사이였을까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이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 그러니까 2010년 3월이었어요. 3월에 이 두 여성 모두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고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학기 초에 학부모들끼리 모임을 하잖아요. 여기서 처음 만난 거야. 여기서 최 씨랑 강 씨가 처음 만났는데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만난 거죠. 내가 간 곳에 그 사람이 있었던 거야. 나한테 그냥 접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간 곳에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엄마들끼리 자주 모이다 보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더 친밀해지면 각자 좀 본인이 하는 일이나 뭐 가정사, 우리 형제들, 뭐 우리 남편 얘기 이런 것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마련이에요. 보통 여자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던 중에 어느새 이 아이들의 엄마였던 최 씨는요, 강 씨에 대해서 일종의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동경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같은 학부모끼리.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강 씨의 모습이 최 씨가 그동안 바라던 커리어우먼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최 씨도 나도 밖에서 일하는 여성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나 봐, 욕망이.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거야. 근데 강 씨는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강 씨가 한 대학교 내에 있는 전산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멘사 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멘사 아시죠?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 있는. 그 멘사 회원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서 그녀가 가진 모든 게 다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이 최 씨는요, 남편이 월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벌어다 줬대요. 아무래도 아이 둘을 키우면서 15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작은 돈이에요.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친정에서 도움을 좀 많이 줬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채워가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돈 때문에 힘들진 않았지만 최 씨가 강 씨를 동경하게 된 거는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커리어우먼 강 씨의 모습을 동경하게 되면서 자신의 고민까지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이 여성에게 제가 아까 말했던 못다 이룬 사회생활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남편은 너무 무능해. 경제적으로 무능해. 나하고 성격도 잘 안 맞아. 가정에 무관심해. 나도 너처럼 일하는 여성이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하소연 섞인 최 씨의 고민들을 강 씨가 되게 잘 들어줬대요. 잘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랬었다고 합니다. 둘이 서로 당연히 친해졌겠죠. 자, 처음 알게 된 게 2010년 3월이었어요. 그날부터 약 6개월 동안 그들은 정말 친구처럼 좋은 만남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 와중에 최 씨는요, 강 씨로부터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졌겠죠. 6개월이란 시간이요,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뭐 1년도 안 되니까 짧게 보이겠지만 그 6개월이란 시간에 서로 마음만 통하면 정말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친해지는 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마음이 오고 갔냐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래요. 자, 근데 둘이서 좋은 만남을 지속하던 어느 날 이 강 씨가요 최 씨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근데 그 제안을 최 씨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 제안은 바로 뭐였냐면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특히 취업은 내가 보장시켜줄게. 그리고 이 제안을 네가 받아들이면 너희 지금 부부관계 안 좋다며 그것도 좋아질 거야. 이런 제안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제안이길래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취업도 보장되고 잘 살 수 있냐는 거죠. 자, 강 씨는요,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게 가능하다. 고도로 정밀화되어 있는 어떤 기계의 시스템이 너에게 지시를 내릴 것이다. 그럼 너는 그 지시를 잘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남편하고 관계도 좋아질 거야. 이런 막 제안을 한 거죠.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저는 이미 이 대본을 한두 줄 쓰면서 이미 황당하다. 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건 단번에 거절하지 않을까? 사람이 좀 생각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야말로 거짓말로 똘똘 뭉친 황당한 제안이라는 것을 그냥 어린아이들도 알아차릴 만한 그런 일이죠. 자, 강 씨가 자신 또한 이 시스템, 기계교에 의해서 잘 살게 된 거다. 나도 그것 때문에 잘 사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미 그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최 씨는 강 씨와 6개월간 교제를 하면서 이 강 씨에게 동경의 마음을 품었고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게 잘 나가는 여자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 이유가 시스템교 때문이다, 기계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제안을. 되게 황당하죠. 이걸 믿는다는 것도 신기해. 6개월 동안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자, 강 씨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의 이 지령을 받아야 돼요.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강 씨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의 지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계교에 가입을 해야 한대요. 가입을 해야 한대. 근데 그 가입비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이미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금액상 좀 부담은 됐지만 아, 나도 저 사람이 기계교 믿고 잘 됐으니까 나도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강 씨에게 1,000만 원을 지불을 해서 가입을 하게 돼요. 자, 가입 이후에 이 강 씨는요, 최 씨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지령은 내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너한테 문자로 발송될 거야. 하지만 내 번호로 가기는 하지만 그건 내가 보내는 게 아니야. 그건 기계가 보내는 거야.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자, 그리고 이 강 씨는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최 씨를 조종할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문자로 지령을 내린다. 그날 그녀가 기계교에 가입을 한 직후에 바로 시스템에서 문자로 지시가 내려와요. 자, 어떤 지시였을까요? 처음에,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내려온 그럴듯한 지시, 뭐 예를 들면 오늘부터 너 자기관리를 해라, 뭐 운동을 해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아니었어. 뭐였냐면 집 앞에 피자를 갖다 놔라, 설거지를 해라, 몇 시 몇 시에 빨래를 해라, 빨래를 개라, 뭐 이런 허무한 지시 같은 것들이 막 문자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최 씨는 이미 1,000만 원을 냈다는 건 이미 간 거야. 마음이, 이 모든 머리가 글로 간 거야. 그래서 강 씨의 말을 맹신하고 열심히 이 문자로 전송되는 지령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어찌 보면 상당히 쉬운 지시들이 내려왔죠. 이 정도면 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지시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자, 시간이 지나서 최 씨가 받은 지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지정해준 옷을 벗으라고 할 때까지 입고 있어라. 두 번째, 청소를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어느 기간까지 브래지어를 입지 말아라. 여성들 위에 입는 속옷이요. 네 번째, 요일별로 정해진 색깔의 팬티를 입어라. 이런 지령들이 자꾸 내려와요. 기계로부터. 그 강 씨의 말에 의하면 기계가 보내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이상한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씨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때쯤에 강 씨가 먼저 선수를 쳐요. 지령이 조금 이상하지? 좀만 참아. 참다 보면 다 잘 살게 될 거야. 나도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잘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됐어. 괜찮아. 라면서 응원을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최 씨는 그래, 강 씨도 그렇게 해서 잘 된 거잖아. 이렇게 다 믿고 하나하나 성실하게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지령들을 마음먹고 철저하게 지키려면 지킬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계속해서 내려오는 지시를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한두 개는 못할 수도 있잖아. 생활하는 가운데 사정상. 근데 만약에요, 이런 지시를 내가 만약에 제대로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벌칙이 있었어요. 자, 벌칙이 있었는데요. 이 벌칙에서부터 최 씨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벌칙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 어떤 벌칙을 했냐. 지시를 어길 때마다 이 강 씨는요, 최 씨한테 생활용품,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 정해진 품목이 있어요. 정해진 품목과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정해준 물품을 벌칙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시를 어길 때마다. 뭐 생활용품, 전자제품,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웃기잖아. 벌칙으로 그런 걸 낸다는 게 황당하잖아. 근데 안 그래도 살림이 그렇게 넉넉지도 않은데 지시를 어길 때마다 계속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들 세탁기 하나 하려고 해도 우리 좀 큰맘 먹고 골라서 사는데 그걸 하나 어길 때마다 7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남편 월급이 150만원인데. 계속 이렇게 어길 때마다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 최 씨는요, 지시를 절대로 어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지시를 어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때쯤부터 이 시스템의 지시가 더 어렵고 더 황당하게 변해요. 더 어려운 그런 지시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했냐면 처음에는 그냥 뭐 가전제품 내 뭐 이 정도였잖아. 그리고 또 뭐였지? 처음에는 지시 같은 게 예를 들면 너 속옷 이렇게 입어. 그러니까 최 씨를 향한 지시였잖아. 근데 이제는 지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시를 실행해야 하는 그 대상이 최 씨의 자녀들로 옮겨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받은 지시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아이들을 일주일간 씻기지 말아라. 두 번째,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지 말아라. 세 번째, 밥을 25분 안에 먹게 해라. 네 번째, 아이들이 밖에서 친구와 얼굴도 마주치지 못하게 해라. 다섯 번째, 잠잘 때 앉아서 자게 해라. 여섯 번째, 12시 전에 재우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에서 문자로 온 거죠. 아이들을 향한 지시가 사실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지시를 잘 지키기만 하면 강 씨의 말대로 그리고 강 씨처럼 잘 살 수 있다고 이미 맹신했어요. 모든 영혼과 생각이 다 글로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지키지 않을 때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벌칙이 항상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키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지시의 강도는 더 도를 지나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녀가 지시를 어기기를 바라는 것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 큰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지시가 이제, 그러니까 지시가 점점 레벨이 커지는 거예요.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지시가 있었냐. 첫 번째, 남편에게 밥을 주지 말아라. 두 번째,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진다면서 남편에게 밥을 주지 말래. 두 번째, 아이들을 역에 있는 화장실에 가둬라. 세 번째, 아이들을 데리고 노숙을 해라. 네 번째, 아이들에게 수돗물만 먹여라. 다섯 번째, 아이들 밥에 고춧가루를 두 스푼씩 넣어서 줘라.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해요. 자, 어린 애들을 데리고 지키기에 너무 힘든 지시들이 계속 연이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시스템에 충성했어요. 한겨울에도 일주일이 넘도록 길게는 열흘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서 노숙을 해요. 근데 추운 데서 오래 노숙을 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당연히 멀쩡하겠어요? 고열에 시달렸어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에게 이 엄마인 최 씨가 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지시에서 내려온 수돗물밖에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수돗물을 먹인 거죠. 실제로 그 작은 딸이 7살이었대요. 근데 이 7살 난 작은 딸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무렵에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성장이 느리다 이런 말을 유치원 교사가 했었대요. 고춧가루가 섞인 밥, 수돗물만 먹으면서 며칠간 이어진 노숙, 아이들이 건강할 리가 없죠.
근데요, 이렇게 조종된 엄마가 아이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는 동안 왜 아이들도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엄마의 이상한 변화,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그런 변화와 학대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말하지 않았대. 심지어 아빠도 그걸 잘 몰랐대요. 자, 이것 또한 시스템에서 내려온 지시였어요. 아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최 씨는 아이들에게 그걸 또 세뇌를 시킨 거죠. 아이들도 엄마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 말을 어기면 엄마에게 정말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듯이 맞았다고 합니다. 자, 위에서 언급했던 일명 시스템의 지시 이외에 황당한 게 더 많았어요. 자, 이 최 씨의 자녀에게 이런 걸 시켰대요. 시스템에서 학교 시험지에 이름만 쓰고 답을 쓰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했대요. 근데 아이가 이를 어긴 거예요. 이걸 어기고 가서 답안을 쓴 거예요. 답 문제를 푼 거야. 그래서 그럼 0점이 안 되겠지. 0점을 맞아오라고 했는데 0점을 안 맞은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회초리로 100대를 때렸대요. 근데 아마 100대를 때리라고 한 것도 다 지시였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런 것도 시켜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게 지시가 강도가 커지면서 나중에 이런 지시도 내려와요. 강 씨의 주변 인물들을 절대 만나지 말아라. 뭐 이런 지시도 내려왔다고 해요. 사실 이거 밝혀진 거 이외에도 정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비상식적인 지시들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처음에는요, 물품을 벌금으로 냈다가 갈수록 지키기 어려운 지시를 막 내요. 어기게끔 막 어기기를 바라는 것처럼 막 지시의 레벨과 강도를 점점 더 높이는 거야. 그럼 강 씨는 최 씨에게 직접적으로 벌금을 내게 하는 거죠. 너 못 지켰지? 벌금 내야 돼. 지키기 어려운 무리한 지시, 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내야 하는 벌금, 그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과정에서 늘어난 6천만 원의 사채빚까지. 이미 빚더미에 앉아서 지시를 지킬 수도 없고 벌칙을 치를 수도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최 씨는요, 2012년 3월 남편의 월급날 아이들을 데리고 부안 격포로 떠납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삼겹살을 사줬고요. 아이들에게 또 바다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등 즐거운 추억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녀가 엄마로서 그리고 기계교의 지시에서 벗어나기 전에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자, CCTV 화면이에요. 추억을 공유했던 새 모녀가 향한 곳은 바로 부안에 있던 한 모텔이었어요. 이게 모텔 CCTV 화면입니다. 아이들의 엄마 최 씨, 그리고 아이들은요, 격포에 와서 이 모텔에서 묵게 되었는데요. 최 씨는 격포에 온 지 3일 만에 딸들과 묵고 있던 모텔의 욕실에서 큰딸을 죽입니다. 그리고 12시간 뒤에 둘째 딸을 베개로 눌러서 질식사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신도 세상을 떠나려고 여러 시도를 했는데 죽을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다고 해요. 살해 방법을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이렇게 살해할 생각을 했냐라고 이제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경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얼마 전에 방영됐던 과학수사 드라마를 보고 살해 방법을 정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뒤에 팩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 팩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보세요. 아이를 살해하게 된 게 과연 그녀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녀가 기계교의 이상한 점을 눈치를 챘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상한 종교에서 뭔가 나를 조종하는 거를 나중에 뭔가 깨닫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런 걸 느꼈다면 앞으로 무시를 하던가, 아니면 내가 사기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겠죠, 만약에 깨달았다면. 근데 그녀는요, 과학수사 드라마를 보면서 살해 방법을 정해요. 그리고 그걸 익혀서 실행에 옮깁니다. 계획을 했고요.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았다는 걸 뜻하죠. 아이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모성애로 추억을 선사하긴 했지만 결국 선택은 비정상적인 선택,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녀는요, 이런 말을 했대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계에서 딸들과 자신이 해방되려면 두 딸을 죽이고 내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다. 먹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아이들을 죽이는 순간까지도 이최 씨는 기계교 자체가 허구가 아니라 실체라고 계속 믿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끝까지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벗어나는 방법이 무시나 신고가 아니라 살인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가 했던 해방되기 위해서는 죽음뿐이라는 그 말, 다시 말해서 시스템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방법, 그게요, 그녀의 머릿속에서 스스로 생각해낸 방법이었을까요? 기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죽음이라는 게 과연 그녀가 자발적으로 생각해낸 게 맞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사실 아이들을 살인하기 직전까지 기계교에 빠져있던 그녀가 자발적인 판단과 행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 뒤에 팩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나중에 본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공개한 아이들 엄마 최 씨의 자필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소름 끼쳤어요.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대. 강 씨는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나에게 살인을 명령했고, 두 딸을 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살인에 관한 영화를 끊임없이 보여줬습니다. 완전 범죄를 노리며 범죄를 성공하는 내용의 영화까지 보게 했습니다. 이런 걸 계속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너 가서 죽여. 이건 아니야. 근데 완전 범죄를 할수 있는 그런 살해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그 미디어를 계속 보여준 거예요. 심지어 완전 범죄를 성공하는 내용의 영화도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두 아이를 죽이는 것까지 모두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아이의 엄마는 그때까지도 그것을 맹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최 씨가 받았던 그 모든 문자들은요, 이미 눈치챘겠지만 강 씨가 보낸 거예요. 또한 그녀가 주장하는 기계교도 강 씨가 만들어낸 허구예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나타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서서히 그 인생을 갉아먹어버린 강 씨. 그녀가 이런 교활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계교,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름 거창하게 이를 꾸미면서 지령을 내리고요. 각종 생활 가전용품 등을 벌칙으로 받아내고요. 현금과 심지어 카드까지 가져가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걸다쓴 거죠. 그걸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게 뭘까요? 범행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는요, 이강씨 혼자서만 일을 저지른 게 아니고요. 강 씨의 내연남도 함께 범죄에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내연남입니다. 자, 조사를 했어요. 너왜 그랬어? 경찰에서 너왜 그런 짓을 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단순하게 질투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 아이들의 엄마였던 최 씨의 딸이요. 이강씨지 아들보다 공부를 잘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최 씨의 딸이 자기 아들을 무시했다는 거야. 공부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질투심을 느껴서 골탕 먹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골탕을 먹이려고 기계교라는 거짓말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 머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네. 당연히 그녀가 대학교 전산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멘사 회원이라는 건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최 씨로부터 빼앗은 돈은 대부분 그녀의 사적인 비용, 쇼핑, 뭐 이런 걸로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뭐 둘이 같이 썼겠죠. 자기들 쓰고 싶은 거. 자.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 의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의문점을 간단하게 한 가지가 생겨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강 씨의 말대로 단순한 질투에 의해서 골탕을 먹이기 위한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의문점이 남아요. 첫 번째, 멘사 회원이라고 왜 속였느냐? 두 번째, 대학교 전산실에서 근무한다고 왜 속였느냐? 왜 굳이 자기 자신을 누군가가 동경하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었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계교가 어떤 체계인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서 왜 속였을까? 그리고 어길 씨의 벌금을 내게 한 거, 어떤 금전적인 취득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로 사기를 치지 않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왜 친분을 유지했던 것일까? 그리고 자신의 내연남을 범죄에 왜 가담시켰을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자, 나름대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속였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기계교를 믿어야만 하는 명목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되게 성공한 여성으로 캐릭터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기를 치려고 이미 6개월 동안 계속 연기를 했던 거죠. 거짓말하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만약에 본인이 되게 지금 잘 살고 있어야 남한테 믿으라고 해도 믿을 거 아니야. 근데 나도 지금 막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 이거 믿고 있는데 너도 믿을래? 이러면 누가 믿겠어? 안 믿잖아. 결국 이최 씨도 강 씨의 현재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들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강씨 말대로 단순한 질투에 의한 골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계획적이고요. 기계교와 시스템에 대한 나름의 거짓 설명도 그럴듯하게 지어냈어요. 마치 사이비 종교들이 사기치려고 교리 같은 거막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질투심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순 있어요. 하지만 내연남까지 끌어들였다는 거? 자기 질투심에 대한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내연남까지 거기에 끌어들였다는 거? 그거는 단순 질투가 범행 동기의 전부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또한 즉흥적으로 골탕을 먹은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친분을 유지하면서 속였다는 것도 결국에는 기계교, 마지막에 자기가 딱 던질 그 제안, 그 기계교 믿어볼래?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을 세뇌시키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계획적인 사기극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결론을 낼게요.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좌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살해하는 마지막 지시를 어기지 못했던 그녀는요, 조사 과정에서도 기계교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말을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못 벗어나고 있는 거지, 거기서. 자, 누군가의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속아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녀를 자기 손으로 죽인 엄마 최 씨. 그리고 교활하게 순진한 이를 골라서 뒤에서 조종하고 한 가정을 망쳐버린 강 씨. 두 사람의 욕심과 어리석음에 희생된 사람은 두 아이예요. 아무 죄 없는 두 아이. 그리고 두 아이의 생명은 이제 어디에 가도 살려낼 수 없고 시간도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후회해도 늦었어요. 속아서 살해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를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잘못일까요? 그 경중을 따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경중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미 최근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조종을 받아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자기 배불리기에 온몸을 다 바쳤던 그 여자. 모두 경중을 따질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그에 따른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과거의 그 사건만 떠올려 봐도 오늘 준비한 사건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 씨의 지시에 의해서 자식 둘을 죽인 엄마 최 씨는 처음에 8년형을 선고받고요. 나중에 항소를 통해서 징역 6년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강 씨는요, 살인교사 뭔지 아시죠? 죽이게끔 만든 거죠. 살인교사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12년형. 오늘 제가 준비했던 사건은요, 2012년 3월, 국내에서 발생한 허구의 종교, 기계교에 의한 두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